먼저 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600억 원 규모의 인천혁신 모펀드를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와 회수 경험을 쌓은 장안나 탭엔젤 파트너스 부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공공의 입장에서 펀드 조성과 운영에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작년 5월 달에 탭엔젤 파트너스라는 인천 지역의 본사 소재한 엑셀러레이터로 이직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처음 설립 단계부터 입사를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하고 60억짜리 GP 조합을 만들고 600억짜리 모펀드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GP부터 LP까지 업무를 해본 경험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인천은 이렇게 42개의 창업 지원 기관이 있는 겉으로 보기엔 창업 생태계가 아주 잘 갖춰진 도시예요. 근데 항상 제가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오기 전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한 20년 정도 창업 보육 업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기관이나 우리 지자체 분들의 고민은 항상 기업들이 인천에 성장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난다. 기업들한테 물어보면은 인천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너무 힘들고 오히려 인천이기 때문에 수도권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자체에서 기업 육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이직을 했는데요. 인천 테크노파크라는 안정적인 조직에 있다가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조직으로 아예 퇴사를 하고 이제 이직을 했는데 당시에 왜 안정적인 조직에 있지 않고 정권이 끝나면 없어질지도 모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느냐 이렇게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근데 제가 창경센터에 와보니까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모든 것을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태피에 있을 때 기업을 기보에 한번 소개시켜주려면 기보에 전화해가지고 저희 기업 좀 한번 만나주세요 하고 사정을 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와보니까 기업분들이 혁신센터로 파견을 나와서 기업을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기업 지원 행정 업무를 하는 공공조직에서 기업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일선 조직으로 가자 해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이직을 했고요. 근데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와서 중기부 요청도 있었지만 중기부에서 이제 투자를 KPI로 남겼어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인천 센터가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 업무를 하는데 투자 업무를 해야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인천 지역으로 유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투자 업무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저희는 이제 3년 이내에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센터가 보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3년이 공과한 기업들은 잘 육성을 해서 VC한테 추천을 하자 이런 정책으로 이제 투자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3년 이내에 기업은 저희 센터가 직접 펀드를 조성을 하고 3년 동안 잘 육성을 해서 VC한테 추천을 해주는 이런 지원 단계를 거쳤습니다. 근데 펀드를 만들고 모펀드 예산을 만들기까지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혁신센터에 2016년도에 파견을 나와서 가장 제가 기업 전 업무 20년 동안 딱 기업을 지켜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자금, 월급날이 되어서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이 경영 못하고 돈을 빌리러 다녀요. 그리고 기술력이 정말 좋은데 대표님들이 마케팅을 못해요. 그래서 이 자금, 특히 인천 지역 생태계에는 저희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8년도에 1호로 엑셀러레이터 등록하기 전까지는 AC, VC가 아예 전무했어.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업무, 주변의 기업 대표분들, 전문가분들을 모아서 엔젤 클럽을 설립을 하고 IR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단돈 천만 원이면 엑셀러레이터 등록이 가능했어요. 근데 저희 센터에 딱 천만 원이 있었어요. 천만 원을 가지고 AC 등록을 했는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1억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천만 원을 가지고 여기 엔젤 투자 활동하셨던 분들한테 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1억을 모아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인천시에 또 2월금 4천만 원 앵벌에 해가지고 또 6천만 원 개인 출자자 모아서 투자를 하고 또 근데 이 인천시 건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옛날부터 알았던 팀장을 만난 거예요. 팀장님이 저한테 이남주 팀장님이어서 저한테 요즘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 요즘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못 하고 있다고. 한 10억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50억 만들어줄 수 있는데 50억 만들어가지고 진짜 인천 지역 기업 투자 잘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남주 팀장님도 마침
아, 나도 펀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아이디어를 듣더니 그 추경 예산으로 10억 원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50억 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 펀드에다가 이제 그 당당하게 출자 제한 신청서를 내서 운이 좋게 선정이 되었어요. 30억을 받아오고 40억은 됐어. 또 10억을 모아야 되잖아요. 혼자 막 그 법인 기업들 쫓아다니면서 겨우 50억 원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롤 모델이 된 거예요. 야, 혁신센터가 민간에 영업을 해가지고 모텔을 받아와서 펀드를 만들어? 이때까지는 어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모텔을 받아와서 이렇게 펀드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걸 보고 이제 그 이후로 지금은 모든 혁신센터들이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이 되어 있고 모태도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50억을 가지고 이제 3년 이내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나서 이 기업들이 시리즈 A 받아야 되고 B 받아야 돼서 서울에 있는 VC들한테 우리 인천에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안 막히면 차로 안 막히면 진짜 4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강남에서 송도까지 멀다고 안 와요. 그리고 인천 투자할 데 없다. 아예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천시에다가 시리즈 A, B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10억 가지고 안 된다고 한 6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당시에 이제 이남주 팀장님이 과장님으로 승진을 하셨어요. 과장님한테 60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600억 있으면 3천억 만들 수 있습니다. 3천억 이래 해가지고 과장님이 또 그거를 또 캐치를 해가지고 또 600억을 만들었어요. 그 이제 뒤에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600억을 4년간 첫 해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었으니까 100억, 150억, 150억, 200억 이렇게 4년간 600억 원을 확보를 해서 3년 이내 기업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GP로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소스 재원으로 놓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VC한테 투자를 해서 우리 VC들이 인천 지역 기업의 시리즈 A, B단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GP를 만들고 인천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 과정이 절대 순탄치는 않았겠죠. 제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투자 업무 시작할 때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아무도 투자 업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센터장님만 성과를 내야 되니까 투자 업무 해라. 그리고 직원들은 오히려 센터가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한다고? 그것도 민간 출자자를 모아서 투자를 해? 아니 민간 출자자가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은 센터에 와가지고 앞에서 돈 내놓으라고 데모하면 어떡할 거냐고 다 반대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시 이남주 국장님은 인천시 내부적으로 그 투자 예산을 확보를 하게 해서 또 이런 싸움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천시 이남주 국장님하고 저는 알았죠. 이제 융자랑 지원 중심의 기업 지원보다는 투자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기업을 지원을 해야지 인천 지역 투자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거를 했고 여기 이 센터에 저 혼자 투자 업무 했잖아요. 투자 전문 인력 확보해야 된 다른 엑셀러레이터에서 직원을 뽑으니까 민간에 있던 친구들이 혁신센터에 와가지고 출장 한번 올리는데 그 증빙자료 10장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적응을 못해요. 다 중간중간 그만두고 정책을 바꾸고 혁신센터 내부에 이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좀 업무 투자 업무 하고 싶은 매니저들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직원으로 육성해서 투자 업무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 이남주 국장님, 지금은 국장님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산업진흥과에서 주무관에서 팀장, 그리고 과장, 국장님까지 같은 자리에서 쭉 승진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기업과의 요착 관계 때문에 어느 승진을 하면은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저하고 투자함을 하면서 저하고 계속 파트너 관계를 유지했는데 우리 이남주 국장님이 가진 기업 지원 인프라, 기업 지원 마인드 이거를 다른 어떤 사람도 대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당이 바뀌어서 시장님이 새로 바뀌어도 우리 국장님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남주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되면서 저의 파트너로 인천 시 내부 의원님들 설득하고 뭐 시장님 설득하고 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줬고요. 제가 또 출자자 모집 이제 GP로서 50억짜리 만들 때 10억 원을 외부에서 모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투자 업무를 한 게 없잖아요. 투자 업무를 해서 그분들한테 아 제가 투자 업무를 이렇게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보고 지금 여기에 출자를 해주시면 정말 많은 수익률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 가고 개인 가고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너 투자 업무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그리고 공공이 어떻게 민간보다 투자를 더 잘할 수 있어? 공공은 공공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인데 어떻게 민간보다 투자를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반대 의견도 들었는데 일부는 제가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성실하게 기업 지원 업무를 한 거를 이제 지켜본 기업분들이 50억짜리 조합에 출자를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저는 가방에 보험 영업 직원처럼 항상 출자 제안서를 항상 들고 다녔어요. 외부 심사를 갔는데 옆에 제가 알고 있던 한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교수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저한테 요즘 뭐 하고 지내? 제가 출제단 딱 꺼내면서 저 요즘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10억 모으는데 2천만 원 딱 남았거든요. 2천만 원 딱 룸 남았어요. 지금 넣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우리 장한나 실장이 좋은 일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그냥 선뜻 출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쌓인 레퍼런스 성실성 그리고 또 공공이기 때문에 이 투명성 여기에 돈을 맡기면 그래도 엄한데 쓰지는 않겠지 그리고 공공기관이 가진 인프라 이런 거를 보고 다들 출자를 해주셔서 펀드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600억 원의 인천혁신모펀드 예산을 확보를 했잖아요. 아니 그냥 TP가 하는 것처럼 예산 그냥 받아가지고 부시한테 그냥 바로 출자 바로 해주면 뭐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하고 이남주 국장님은 더 큰 그림이 있었죠. 야 이거를 인천 지역의 협단체들을 출자자로 모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인천 비전기업협회, 유망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런 기업체 대표님들이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모펀드에 출자를 해서 인천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을 갖게끔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남주 국장님이 발을 놓아주면은 저는 그 협단체 회장님들한테 가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 이 모펀드라는 게 있는데 펀드의 구성은 이렇고요. 이렇게 출자 역할은 이렇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계란을 여러 판에 나눠 담으면 몇 개는 깨지만 몇 개는 우량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뭐 요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영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천혁신모펀드 1호, 2호, 3호, 4호 이 민법에 의한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천 비전기업회, IP경영협회, 중소벤처기업회 협단체들이 다 출자자로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 모시고 혁신 모펀드 출자 결성식도 개최를 해서 시장님도 계속적으로 우리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를 했죠. 그래서 시장님이 이 당시에 시장님이 바뀌고 이제 당이 바뀌면서 다른 시장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있어서 인천혁신모펀드라는 이름은 계속 못 가져가고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이름만 바꿔가지고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펀드 만들어가지고 그 출자를 해야 되죠. 출자를 하는데 VC들한테 보통 지자체들이 VC한테 출자하면은 출자한 금액의 두 배 금액을 그 지역 기업에 투자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세 배수. 저희가 출자한 금액의 세 배수를 인천 지역 기업에 투자해 주세요. 단 인천에 본사가 있는 A씨나 VC는 두 배수만 해도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인천 지역 A씨들이 인천으로 이사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탭 엔젤 파트너스도 강남에 본사가 있었는데 인천으로 이사를 해왔고요. 근데 세배수로 출자를 하면서 제가 이제 큰소리를 쳤죠. 투자기업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렇게 큰소리를 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천 빅웨이브 이게 투자 유치 플랫폼인데 이름을 빅웨이브라고 지었어요. 인천 앞바다가 있잖아요. 인천 투자 생태계를 맹렬하게 일어나는 큰 파도처럼 투자 유치 생태계를 크게 육성시키고 인천 지역 스타트업들을 유니콘으로 크게 육성시키고자 빅웨이브라고 명칭을 짓고 이거 상표 등록도 했습니다. 그리고 빅웨이브 인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분기마다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제 인천 지역 투자 기업들을 계속 선보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으니까 2018년도에 저희 인천 창경이 엑셀레이터 등록할 때 인천 지역에 투자 기관이 인천 창경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AC 16개사, VC 3개사, AC 16개사 중에서 5개사가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VC도 2개사 역시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인천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천 빅웨이브 모펀드도 원래 600억 가지고 5천억 만드는 목표였거든요. 금액 기준으로 7,200억 조기 달성을 해서 860억 원의 인천 지역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었고 387억 원이 투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웨이브 2년간 개최했는데 투자 파트너 1,500명이 빅웨이브를 다녀갔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인천이 이렇게 모펀드를 하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셨어요. 근데 인천처럼 규모 있게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이게 남은 시간인가요?
아,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인천 지역에 이렇게 상장된 기업도 생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탭 엔젤 파트너스는 지금 인천에 본사가 있고 인천 지역에 다양한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출자를 받아가지고 인천시에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인천에서 절대 본사를 옮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탭 엔젤 파트너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인천 지역으로 지금 이전을 해오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저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조책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까 그 자기 복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있는 동안 저의 열정, 저의 에너지를 저희 직원들한테 다 복제를 했어요. 저희 인천시 분들한테 다 복제를 하고 인천시에 투자 업무 하러 왔다. 그럼 무조건 센터로 오세요. 2시간짜리 교육 듣고 왔어요. 국장님 예외 없어요. 국장님도 와서 주말에 오셔가지고 교육을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이야기 풀어주신 장한나프 대표님 감사합니다.